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주로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있냐면 뒤에 보시면 저희는 지금 아산시에 있는 당림미술관에 와서 청춘마이크 공연을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시와 공연을 이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 여러분들께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번 1회차 말고도 5회차까지 5회차까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뵐 거니까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산시에 있는 당림미술관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청춘마이크 공연하는 밴드팀 주로키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 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주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360도로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첫 번째 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밴드 주로키라고 하고요. 제일 처음에 들으셨던 곡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발매했던 앨범에 수록된 이제 하이아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일 거라는 곡인데 아직 이게 미발매 곡이라서 네, 정규 앨범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아마 올해 수록곡으로 수록되어서 네. 정규 앨범 1집으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새로운 곡을 조금 편곡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얀 나비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김종우 선생님의 곡을 편곡해서 저희만의 색깔을 담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얀 나비라는 곡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하얀 나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마하오 지나간 일들 말씀드렸듯이 저희만의 색깔을 담아서 편곡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첫 번째 EP에 수록되어 있는 그래 그렇게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피아노로 가볍게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새롭게 이 무대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네, 다음 곡은 지금까지 조금 잔잔하게 들려드렸다면 조금 시끄럽고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냥 힘이 넘치는 신나는 노래 아닐까요? 시끄럽다는 게 신나는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직 세팅을 해야 되시니까 저희가 멘트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 공연을 전 회차 거를 봤는데 이게 화면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림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저도 신기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노래도 들으시면서 이런 그림 지금 옆에 전시되는 작품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공연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전시도 같이 보면서 그렇죠? 네. 저희도 이런, 오히려 이런 문화생활을 같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기회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색다르게 이렇게 마주보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관객분들과 정면을 보고 항상 맞아요.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마주보고 하는 것도 되게 색다르고 이렇게 VR로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감사하기까지 하네요. 지금은 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좀 비대면으로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조금 공연을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얼른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렇게 공연으로 작지만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내 마음 여기에 다 두고 가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 여기에 다 두고 가오 아쉬운 입술에 술이 나주오 그때야 하주오 좀 쳐다보오 뭐가 다 두고 가오 아련한 눈빛에
그랬나오. 그때 알았죠. 춤춰가오. 뭐가 어려운지 또 내려가오. Oh, I don't know you, you want me high. You say you don't know me, you want me high. I don't know you, you want me high. You say you don't know me, you want me high. I don't know you, you want me high. You say you don't know me, you want me high. Say you don't know me, you hold me high. Yeah. Oh, are you high? Are you high? Why have you never to cry? Are you high?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2회차도 남아 5회차까지 아마 남아 있으니까 저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4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날 버리지 마요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싱글로 발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EP에 수록된 곡입니다. 네, 2월 21일 날 발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발매한 1+-1 세 번째 EP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네요. 맞아요. 네, 날 버리지 마요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멜론으로 찾아뵈세요. 알겠습니다.
잘 바라봐줘요. 날 사랑해줘요. 지금까지 주력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